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은 관종이에요.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파밍이 좋아서 구독상어 쾅쾅. 아 눈물 나고요. 아니 군대를 가봤어야지 알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제 시청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연총이라는 유튜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내가 너보다 걔 많이 알았으니까 경우가 좀 내가 사귀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악플은 제가 꽤 많이 당하는 편이죠. 아니 걔네들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 그래서 싸웠는데 깨달은 거죠. 아 의미가 없구나. 연총입니다. 타르코프 유튜버 스트리머분들을 모시는 인터뷰.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있으시죠?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게임 방송인은 게임이 흥하지 않으면 자신을 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 거지.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인터뷰라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게임에 관련된 인터뷰도 합니다만 게임보다는 한 크리에이터로서의 인터뷰이니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터뷰를 모실 분, 게임을 아시는 분 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에그랭킹 7위 랭커셨고요. 방송 4년차 종합게임 스트리머이자 타르코프 유튜버 유우양님이십니다. 타르코프 인터뷰인 만큼 유우양님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시청자 질문을 받았는데 전부 다 질문 드리기는 어렵고 그중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우양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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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연초입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뭐 제가 그 뭐지? 이게 첫 번째 예.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쩌다가 제가 처음이 된 건지. 아무래도 스케줄이 그렇구나. 바쁘시다고 하셔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도 좀 앞당겼잖아요. 예. 제가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는 시간부터 해서 전부 다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 있는 시간을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땡긴 이유가 평상시라면 밤 11시에 보통 깨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간을 했는데 새벽에 좀 잤는데 한 3시간밖에 또 못 자고 일어났어요. 에헤이. 잠이 막 끊어서 자다 보니까 이거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휴가 중이었 거든요. 그거 질문이 왔을 때 예, 예. 그래서 제가 재밌겠는데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깨어있다는 약속을 못 드리니까 누군가랑 약속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더랄까. 죄송하네요. 아니요. 되게 영광이었어요. 첫 번째라서. 아,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저야말로 제가 첫 번째라고 하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네네. 게임하면서 생각하면서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할지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 겁니다. 대답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게임을. 그래서 그 질문 했을 때 답 안 왔거든요. 아 네네. 되게 조사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게임하면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다 적어놨었어요. 원래 답변을 다 적고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디스코드는 글자 수 제한이 있다면서 취소가 돼버렸어요. 디스코드에 저장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귀찮은 거예요 다시 작성하기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근데 제가 질문지를 드렸지만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리얼함을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질문을 그대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조금 바꿀 겁니다. 아 그러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쇼어라인으로 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플레이스타일이 남들이랑 달라요. 어떻게 하시죠? 제가 배그 랭커였거든요. 킬보다는 1등을 지향하는 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적당히 한 6킬 우승? 다 내가 죽이겠다가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애들만 죽이면서 아니면 죽여야만 하는 사람만 죽여가면서 우승을 주로 지향하는 편이었어요. 피지컬보다는 운영으로? 그쵸. 탈코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투를 최대한 안 하면서 가방 가득 떡상에서 탈출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편이에요. 시작을 해보 겠습니다. 네. 유우양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는 타르코프 스트리머고요. 유튜버이기도 하죠. 원래는 배그 스트리머였습니다. 랭커였고요. 운영 위주로 랭커 전략을 쓰던 사람이고 샷발이 엄청나게 막 뛰어나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는 편이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송을 한다? 그건 것 같아요. 유우양님이 방송을 4년 가까이 해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4년이죠. 11월 되면. 방송 생활을 좀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있을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종력? 모든 방송하는 사람들은 관종이에요. 프로게이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스트리머는 저는 관종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엔 사장님들의 돈의 덕분이다. 사장님들이 백수같이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나를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 여기 옆에 유우집이라고 부르는 집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파밍이 좋아서 유우집이라고. 얌!
여기 마을이 이제 제 주로 파밍하는 제 나와바리 있고요. 제가 여기 이장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근처에서 사람 보이면 무조건 다 쫓아가서 죽입니다. 아 나와바리니까. 감히 내 나와바리를 건드려. 저는 요새 투숑카를 주워요. 상점에 팔면 7,000원이거든요. 네, 투숑카 영상 보셨습니까? 그 식사하시는 거 MR이랑 막 이런 거 먹는 거 봤는데 모든 영상이 다 맛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모.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먹는 것만 유독 맛없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 봤던 거 중에서 라따뚜이였나? 예. 이게 가장 맛있다고 하셨었는데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까지나 전투식량이라는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유우양님이 유튜버로서 추구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 유튜브가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으면 한다. 제 유튜브 가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노래가 있어요. 라디오도 있고 결국에는 다들 유우양 덕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추구하는 바는 그런 거죠. 유우양 씹덕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연예인 그, 아 연예인 모르겠어요. 아무튼 게임이 아니라 스트리머를 사랑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유튜버를 사랑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방송하실 때 페이스릭으로 캐릭터 띄워놓고 하시던데 네. 캐릭터 일러스트를 어떻게 하다가 사용하시게 된 거죠? 아카레라는 캐릭터인데 버클로이트 캐릭터인데 원래는 이제 몰랐어요. 페이스릭의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미 있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예쁜 거 하나 골라다가 그냥 했는데 페이스릭을 제작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미 저 캐릭터 너무 잘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캐릭터를 2년 이상 썼다 보니까 제가 아카리고 아카리가 곧 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닮은 느낌으로 자켓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쓰게 되신 거네요. 네, 말 그대로 어쩌다 쓰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쓰게 될지도 몰랐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다. 유우양님 방송하면 유행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위키에만 등록된 게 15개더라고요. 네네.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하요하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맞아 처음 인사할 때 하요하요 유우양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다시는 작은 유우양을 무시하지 마라. 크앙크앙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 크앙크앙은 뭔가요? 크앙크앙은 제 구독 리액션인데 오. 방송을 하다가 도스바를 먹고 있었어요. 뭘 먹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청개구리 침포? 이렇게 발동이 돼서 도스바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엽다고 구독 리액션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구독상어 크앙크앙 이걸 하게 됐어요. 방송하실 때 이제 다들 캐릭터라는 걸 갖고 계시니까 방송에서 약간 성격을 드러내고 저희 시청자들 급발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눈부시면 그냥 아 눈부셔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눈부시다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아 프로네 이거. 아 왜 자꾸 얼굴에 딱 갖다 대 이러는 거?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이런 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 나 너무 박찬호인가? 너무 질문 하나에 대답이 너무 긴데 내가 대답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랑 방송 스타일이랑 유우양으로 살아온 지 벌써 온 4년 이제는 내가 유우양이 돼버렸잖아. 이제는 거의 뭐 차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쵸.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중에 반 이상이 게임을 모르시거든요. 아 진짜요? MRE 영상을 통해서 보시다 보니까 아니 근데 MRE는 나만 그런가? 저는 MRE를 탈컵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저 그래서 또 연청님 채널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게 MRE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했거든요. MRE 종류가 많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도 몰랐다는 듯이 아니 군대를 가봤어야지 알지. 질문이 샜는데 제 채널에 이제 타르코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타르코프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폐지 줍는 FPS 게임입니다. 폐지 줍는 게임이다. 폐지 주워서 그 돈으로 총을 사는 FPS? 아, 이런 게임? 지금 가방 꽉 차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거 주워서 갖다 팔아서 한 푼 더 못해서 총 사야죠. 가끔 제가 1등 제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존버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존버만 해가지고는 랭커를 찍을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는 거는 다 이겨야 돼요. 방금 같이 음원 사이트에 유우양님이 랩하신 곡이 등록돼 있다던데 혹시 네. 그 가수 데뷔 같은 걸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오디션을 좀 보러 다녔어요. 랩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제 시청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래퍼가 되고 싶었어요. 아는 작곡가 분이 자기 포트폴리오 필요하다고 그 음대에 들어갈 때 해달라 그래서 랩을 해줬는데 그게 음반으로 나올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학에 제출하는 용돈인지 알았는데 그게 멜론 같은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뭐야? 이용해 먹은 겁니까? 그쵸. 판사꼭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대학 가려고 그거 한다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막 그래도 또 성의는 또 넣어야 되니까 막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곡이에요. 진짜 허락도 없이 그냥 발매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혹시 연락해보셨나요? 아니요. 그 후로 연락 안 됐어요. 와 진짜 개새끼네. 아마추어 커뮤니티에서 이제 같이 음악하고 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홍대에서. 별 생각 없이 학교 대학 들어갈 때 신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발매가 됐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라서 그냥 잊고 사는 정도. 연총이라는 유튜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좀 몰라서요. 처음에는.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네, 모를 수 있지. 몰라가지고 네. 처음에 제 영상 잘 보고 있다 하시길래 유튜버인데 잘 네네. 보고 있다 하시길래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인터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지? 타로커프 하시는 분이구나. 날짜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연총님 유튜버를 가봤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시고 유명하신 분이었네? 하면서 놀랬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는 하나씩 영상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메마리랄지 이런 거 먹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분 영상을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 좀 별로였어요. 네네네. 뭐가 별로였냐면 표현력이 되게 별로였어요. 제가 먹방 영상을 좀 많이 보거든요. 평상시에도 네. 표현이 너무 단순하다? 재미도 없고 단순하고 올해는 안 먹어봤으니까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궁금하잖아요. 연총님은 그걸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먹어봤는데 대충 상상이 가게끔 잘 설명해 주시길래 이분은 되게 먹방 잘하신다. 아 이런 말 되게 좋다. 아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말씀을 담백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을 예. 되게 많이 봐왔고 대화를 해봤지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하고 말투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가네 인터뷰인데. 그래서 제가 시청자 이번에 인터뷰 한다면서 예. 제 시청자분들은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먹방하고 그런 거 봤었다고. 나는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질문이 어렵다. 조카 만날 때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할 때 조카 보면 귀여워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애기들 좋아하시는구나. 네, 애기들 좋아. 그리고 방송할 때랑 두 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다. 네, 그것도 없진 않아요.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뭐가 있을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뭐 발톱, 공공, 홍채. 아니요, 뭐가 뭐 하나 자신이 없어요. 약간 네. 컴플렉스 덩어리라서. 남자친구 혹은 썸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방송하고 나서 4년째 집안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늘 항상 격리되어 있습니다. 유우 형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를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우 형님의 가장 친한 친구도 좋아하는 거지. 아, 겪어봤어요. 겪어보셨다고? 이거 실화네 그럼. 네, 제가 가졌습니다. 오 바로 그냥 take it? 어떻게 해요? 네. 막 꼬셔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네네. 친구한테 왜 내가 걔랑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6학년이었나? 초등학생이 친구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 네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내가 너보다 걔를 좀 더 많이 알아왔고 너는 이제 시작되는 그 마음뿐이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좋아를 해왔는데 내가 사귀는 게 좀 더 경우에 맞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초등학생이 야 내가 너보다 걔 많이 알았으니까 경우가 좀 내가 사귀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걔는 이제 마음이 조금 가는 정도? 약간 포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쿨하게 포기하더라고요. 비방일 때 어떤 거 하시나요? 방송 안 할 때요. 네네. 주로 트위치 보고 있어요. 유명한 외국인 타르코프 방송 보거나 전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먹이업 방송 보면서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대처하는지나 말이 트수지? 시장조사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죠. 모든 유튜버들의 고민이자 과제인데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악플은 제가 꽤 많이 당하는 편이죠.
제가 좀 적이 많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루머뿐만 아니라 네네. 제가 예전에 힘작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네네. 트러블을 많으니 이렇게 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작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두 문제는 저한테 왜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폭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티가 많아요. 그런 제가 악플을 대처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는 자주 나오는 말은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원래는 댓글로 다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네. 의미가 없다라고 해봤더니 끝도 없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시청자들이 자꾸 저한테 류은이 고만 좀 싸우세요 시청자들이랑 왜 그렇게 맨날 싸워요 해가지고 이제 안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싸우지. 아니 걔네들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 그래서 싸웠는데 시청자들이 고만 싸우래요. 그래서 알겠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있어. 그쵸. 예. 이제는 그냥 차단받고 무시하는 편이에요. 마냥 무시로 일관한다기보다는 일단 대처를 해보고 경험에서 얻은. 그쵸. 파이터처럼 싸워봤는데 걔네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고 저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사람들을 잘 설득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틀렸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말을 해줘도 끝까지 지가 옳다고 하더라고요. 깨달은 거죠. 아, 의미가 없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도네이션 해주고 절대 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 아니에요. 오케이. 유호양님은 예? 그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질문 리스트에 그거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총으로 두두두두두 탕탕 200명한테 혼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해보셨나요? 여자인 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 보시면 제 주변 유튜버 분들 저보다 다들 잘 나가는데 제가 홍보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제일 못 나가는데? 너무 말이 많았나봐. 어떡하지?